요승준, 아니 스티브 유는 197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이남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강릉, 본적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다. 만 12세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을 떠났다. 키는 176cm, 몸무게 79kg,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한다. 종교는 개신교다. 데뷔, 1997년에 데뷔하여 타이틀곡 가위로 표현해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였다. 2002년 초까지 대한민국에서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하며 나나라, 열정, 비전, 찾길 바래 와등의 곡으로 활동하였다. 별칭으로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아름다운 청년이다.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당시 청소년들은 유승준의 스타일을 따라하고자 하는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자 롤모델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 20대에서 30대 되는 남자들과 하고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면 눈 옆으로 툭 튀어나온 머리에다가 포인트로 그 부분에 염색을 한 스타일을 꿰볼 수 있다. 바로 유승준이 원조다. 실제로 유승준은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인기를 받았었다고 한다. 당시 유승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예로 CF 개런티 수입이 있다. 1999년 당대 최고 연예인이라고 평가받던 김희선, 심은아가 CF 개런티로 1년 계약, 3억 원을 받던 시절이다. 1999년도에 TV가 갖던 미디어의 영향력과 IMF 사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당시 3억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아무튼 이 엄청난 금액을 가볍게 제껴버린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H.O.T가 나타났다. H.O.T는 당대 최고 스타였던 김희선, 심은아가 1년 계약으로도 못 받는 금액을 6개월 계약만으로 3억 5천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 당시 가수들은 6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한 업체당 1년에 6에서 7억씩 챙기던 게 바로 H.O.T의 위험이다. 당연 국내 최고 신기록이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H.O.T의 대기록을 한 달 만에 깨버린 사나이가 등장한다. 그게 바로 유승준이다. 유승준은 단 6개월 계약만으로 사업을 받았다. 더 대단한 것은 유승준은 재계약률이 매우 높은 스타였다. 실제 삼성과 하나로통신 등등 거의 모든 업체와 3회 이상씩 재계약하던 게 유승준이었다. 이 당시 유승준의 CF 개런티는 1년에 최소 8억 수준이었는데 1999년 그것도 IMF 직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였던 것이다. 이렇게 승승장구만 하던 유승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는데 한순간에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실수를 유승준은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병역 기피이다. 참고로 유승준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처음엔 유승준은 자원입대를 한다고 안 했다고 한다. 스티브 유 본인의 주장 및 회고에 따르면 1999년 한 기자가 스티브 유의 거주지 앞에서 대기하다 귀가하던 그에게 갑자기 병역 이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그는 그냥 원론적으로 네 가게 되면 가야죠 라고 답했고 해병대 입대는 어떠냐는 질문에 네 해병대도 좋죠 라고 답했다. 다음날 유승준 해병대 자원 입대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된다. 유승준이 집 앞에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불쑥 기습에서 민감한 질문으로 허를 찌르는 수법을 쓰면서 해병대 운운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승준 해병대 간다 기사를 뽑아내기 위한 유도 질문이었던 것이다. 이후 스티브 유 측에서는 미국으로 이민간 이민가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며 군 자원 입대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늘 그렇듯 정정보도는 처음 터진 보도에 비해 사람들의 기억에 덜 남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스티브 유는 병역이 뭐 부과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그가 병역이 뭐 부과 대상자가 된 것은 2001년 3월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하지만 방송에서 유승준은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이행한다는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큰 자충수가 된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간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기라도 했으면 당시에는 비난 좀 받았을지라도 배신자, 거짓말쟁이로 찍혀나락을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스티브 유의 이미지였던 바른생활 사나이와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당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국 남자는 병역 의무를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스티브 유에게 병역 의무는 당연한 것이었고 바른생활 사나이의 이미지를 가진 스티브 유에게 병역 의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 오히려 유승준의 너무 좋은 이미지가 배로 국민들에게 뒤통수를 날리는 패착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뭐 아무튼 유승준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그렇다 현역도 아닌 공익도 가기 싫어서 군대를 기피한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공익근무 퇴근 후에는 무대 공연을 하는 등의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함으로 특혜를 줬다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스티브 유가 저렇게 춤을 격렬하게 추고 체격이 좋은 건장한 청년이 왜 허리디스크가 안 좋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약한 허리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근육 만들기와 체중 관리에 일반인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한다. 김종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각설하고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 스티브 유는 입영을 3개월 연기하더니 귀국 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팬들이 나가서 환송해주고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였다. 폭탄 선언,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그는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2년 반 동안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 가족권은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많고 또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며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또 군대를 가게 되면 10년 넘게 힘들게 유지해온 영주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핑계를 다 빼고 결론만 보면 공익 근무를 하기 싫어서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4월 15일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입국을 위해 가진 수를 쓰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국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유승준의 병역기피로 인해 대다수 질병 분야에서 신검 등급이 약한 등급 가까이 상향 조정되어 본래라면 4급 보충역이었어야 했을 사람이 3급 현역병으로 입대한다거나 5급 이하 면제였을 사람이 4급 보충역으로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사실상 스티브 유가 잘못된 병역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국방부에서는 모병제 도입이나 국방세 도입을 논의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군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시작했으나 스티브 유 때문에 모두 없던 일이 되었다. 즉 스티브 유가 군대 인권 개선 정지에 엄청난 몫을 한 것이다. 심지어 다른 연예인들이 합법적으로 보충역이나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네티즌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악플을 받는 일이 이 사건 이후로 늘어났으며 연예인들도 자진하여 군 복무를 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유승준의 인맥이 의외로 상당하다. 가장 친한 연예인은 동갑내기인 김종국이고 그 외 용띠클럽 멤버들인 홍경민, 장혁 등과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특히 김종국은 2004년 비난을 감수하고 미국에서 열린 스티브 유의 결혼식에 친구로서 참석하는 등 의리를 보여주었다. 결혼식 당시 직접 참석한 한국 연예인 하객은 김종국이 전부였지만 그 외 많은 연예인들이 이미지 하락을 각오하고 그에게 축하 영상이나 축의금을 김종국에게 맡겨 보냈다. 즉 김종국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이를 봐서는 대중이 아닌 연예계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꽤 발이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재석, 김영만 등 동거동락이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활동했던 MC들과도 친분이 있어 유재석과는 2013년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다. 박명수와도 인연이 있어 박명수가 2011년 9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라는 질문에 유승준을 보고 싶다 라고 말했다가 즉시 정정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박경림과도 친하다. 동거동락 시절 박경림을 복태라고 불렀는데 이는 스티브 유가 퇴출된 뒤에도 박경림의 별명으로 쓰였다.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방 안 공연에 피날레를 장착할 가수로 스티브 유를 지목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초대로 자택인 네버랜드에서 같이 사진도 찍은 적이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H.O.T. 다 피날레 무대에 섰다. 중화권 스타로는 성령과 친분이 깊다. 2007년부터 성령의 소속사인 JC그룹에 있었다.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무대에 섰던 당시부터 눈여겨봤었다고 한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스티브 유의 사연을 듣고 성령은 그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한국의 모 기업 이사장의 도움으로 스티브 유를 소개받았고 스티브 유를 만난 후 성령은 그에게 적극 러브콜을 하면서 스티브 유와 성령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중국 진출을 모색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하며 결국 성령이 촬영한 영화나 이외에도 중화권 영화에 꽤 많이 출연했지만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여담 실제 성격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의 인격이 상당히 훌륭해서 병역 기피 사건 전까지는 가장 표준적인 바른 생활 청년이었다. 그래서 병역 면탈 이전의 유승준은 대중들 사이에서 그 인기와 명성이 참으로 엄청났다. 지인들 사이에서의 스티브 유의 평가도 매우 훌륭한 편이라서 박명수, 성시경 등이 그를 옹호하다가 잠깐 욕먹기도 했다. 평소 성격도 굉장히 친절하고 자기관리를 매우 철저히 해왔는데 군 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친 것 하나가 그의 이미지를 역적 그 자체로 바꿔놓았다.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 물론 지나간 과거의 가정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만약 성실히 군 복무를 마쳤다면 어땠을지 가정한다. 물론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지만 그가 당시 끌었던 인기와 인지도 그리고 그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쓴 인맥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금까지도 방송에 나왔을 거라 추측된다. 아무튼 유승준은 본인의 업보인 셈이다. 앞으로 그가 입국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 유승준 파헤치기 끝.